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이제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업로드를 했었던 바우젠 리얼 리뷰 영상. 이 영상에서 저는 광고에서 나왔던 실험을 기반으로 그와 동일한 실험을 진행을 하였을 때 얼마만큼의 결과값이 나오고 광고에서 나온 대로 되는지에 대한 실험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실험으로 인해 바우젠으로부터 이메일을 전달을 받았고 제가 받아들이기에 상당히 불합리한 부분이 다소 포함되어 있어 이렇게 바우젠 사측으로부터 전달받은 이메일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7월 6일 월요일, 바로 어제 바우젠 관계자와 통화를 하였고 그 통화 내용을 여러분들께 공개할까 합니다. 네, 여보세요? 아, 네네네. 예.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예. 네. 네.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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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저는 제품에 대해서 그렇게 뭐 풀고 싶거나 한 거는 사실상은 없고, 저도 입장을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해드렸지만, 제 컨텐츠는 광고대로 되느냐 안 되느냐에 근거한 컨텐츠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저는 그것만 사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얘기를 해드리면 되는 거였거든요. 네, 그리고 제가 실험을 할때 완전히 똑같은 조건을 사실상 만들 수가 없잖아요. 0.1도 오차가 없이는. 그래서 저는, 네.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냥 광고에서 나온 걸 기반으로 광고에서 했을 때이 정도 수치까지는 아니지만 이 정도가 나왔고, 예, 그래도 비교적 괜찮은 살균제다. 장기적으로 사용하면은 절약이 되니까. 어쨌든 뭐 세균 살균제도 가격이 있기 때문에 시중에서 판매하는 것도. 저는 그 내용이 저는 제 영상의 요지였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예. 네. 그거를 이제 먼저 사과를 했었어야 되는데, 우리가 마치 막 너무 강압적으로 메일을 잘못 보냈구나.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오해를 해드리는 부분에 네. 있어서 저희가 네. 좀 반성을 많이 했고요. 네. 그래서 저희도 이거에 대해서 입장을 보내주신 걸 저도 충분히 좀 읽어보고, 저도 이게 구독자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 하실 거거든요, 이거를. 그래서 그러실 것 바우젠 측에서 같아요. 이렇게 입장을 보내주셨고, 관계자분들께도 이런 메일을 받았다라고 저희 시청자분들에게도 다시 알려드리고 또 정정하는 그런 영상도 제작해 올릴 거고, 그리고 제가 입장에서 얘기했다시피 소금물을 넣고 진행을 했을 때 이만큼의 뭐 살균이나 탈취 효과가 있다 이런 것도 저도 뭐제 실험, 저도 원래 리얼 리뷰를 하면서 항상 뭔가 잘못되거나 제가 뭔가 오류를 범한 부분이 있으면 제 실험을 제가 진행을 하거든요. 네, 저는 리얼 리뷰를 하면서 항상 그렇게 해왔었기 때문에 이것도 일단은 광고대로 나온 거에 있어서는 저는 솔직히 광고도 다시 저도 제가 뭐 잘못한 게더 있을까 해서 찾아봤어요. 그래서 보니까 그 채취할 때 마스크도 안 끼고 장갑도 안 끼고 일단 광고에서는 그렇게 담겼더라고요. 네, 저는 솔직히 이 일을 크게 부풀리고 싶지 않습니다. 법정 싸움 가고 뭐 하고 하면 하겠지만. 네. 저희도 그런 의도가 전혀 없었고, 네. 사실은 좀 네네. 헷갈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런 유튜버들이 여러 명 있다 보니까 이게 뭉뚱그려서 메일이 좀간 느낌이 있더라고요. 이게 아, 예. 제가 좀 깊숙하게 봤었어야 되는데, 네. 제가 깊숙하게 못 봤어요. 그날 좀 예. 이렇게 늦게 출근도 하고 그래서. 네. 근데 이게 이메일이 뭐 보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아차 싶었었는데, 근데 저희 내부에서도 좀 미숙하게 처리된 부분이 있었다라는 거를 좀 사과를 좀 드리고 싶고, 네. 그래서 이제 저희 대표님이 이거 되게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계시고요.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메일을
직접 다 쓰셨어요. 네네네. 그래서 한번 읽어봐주시고 네. 이제 저희가 더 해명해야 될 부분 있으시면은 통화도 네. 하시겠다고 얘기하시니까 한번 네. 보시고 혹시 그런 부분 필요하시면 말씀 주시고 네. 지금 저희 쪽에서 예를 들면 저희는 이제 석박사들이 이거를 만드시거든요. 예. 저도 실은 이거를 막 되게 많이 공부를 해요. 예. 그래서 원하시면 이제 저희 연구소로 와서 같이 뭐 실험을 하셔도 되고 예. 이제 뭐 안전성에 대해서 불안하신 분들이 많아서 실은 저희도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되는 것들이 안전성에 대해서 어떤 게 이제 안전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것들을 이제 그 다음에 진행을 하려던 참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예. 그런 부분을 같이 이제 지금 모셔놓고 좀 설명을 드리고 싶다는 생각도 좀 들기는 했어요. 예. 예, 이게 어려운 제품이다 보니까 네. 너무 잘못된 추측들이 난무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뭐 시간 되시면 정말 저희가 소개를 좀 하고 싶습니다. 일단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저도 조금 해서 뭐 내일이나 모레나 해서 요번 주 중으로 일단은 제가 정리하는 영상을 해서 이렇게 기업 업체 측으로부터도 이렇게 사과를 받았는데 저도 사실 여기서 더 뭐 하자는 것보다는 이런 그 과장 광고나 과대 광고 저도 포커싱이 일단 거기였어서 그게 업체들이랑 저도 트러블이 난 지 꽤 많거든요 지금까지도.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항상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 업체 측에서 인정을 하고 다음부터 그냥 안 그러면 되니까 소비자들한테 다른 모습으로 더 좋은 제품의 좋은 면을 부각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면 되니까. 그렇죠. 네, 저희는 일단 목적이 거기까지이기 때문에 일단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정리를 해서 최대한으로 해서 영상을 제가 업로드를 다시 정정하는 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이제이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너무 기분 나쁘게 해드린 것 같아서 저희가 주말 내내 저희 직원들이 모두 마음이 안 좋았고 네. 그래서 막 다시 한번 제가 또 막 대표는 아니지만 좀 사과드리고 싶고요. 네네. 메일 보시고 연락 한번 주십시오. 아, 네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이렇게 업체 관계자분과 통화를 마쳤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도 여러 번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리얼 리뷰의 취지는 말도 안 되는 효과들로 과장되게 과대 광고를 하고 마치 그것이 사실적으로 실제로도 되는 것처럼 하는 그런 광고들에 있어서 그런 광고들이 좀 사라지고 줄어들고 그렇게 광고를 해서 돈을 번 업체들이 있다면 그런 광고를 내보낸 것에 대한 책임을 분명하게 지고 보다 정직한 방법으로 광고를 해서 소비자들에게 어필하고 다가가는 그런 기업들이 많아지길 바라는 게 리얼리뷰의 최종적인 취지이자 목표이기 때문에 일단 업체 측에서 광고가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인정을 했고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기분이 정말 좋지 않았었던 지난 이메일을 저에게 보내주신 부분까지 업체 측으로부터 사과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업체 측 대표분으로부터 저에게 이메일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JJ님. 바우젠 브랜드를 총괄하고 있는 서동현 대표이사입니다. 우선 저희 제품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실제로 구매하여 실험을 진행해주셔서 감사합니다. JJ님의 리뷰 영상과 저희 메일에 대한 입장 영상을 잘 보았습니다. 앞서 저희 직원을 통해 메일 드렸지만 전해숙이 리딩 업체를 이끌고 있는 수장으로서 광고 제작에 있어 잘못되었던 부분과 요청 메일을 보내는 과정에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말들로 인해 기분을 상하게 하고 더 나아가 협박으로 느낄 만큼 강압적인 어투로 작성된 점 정중히 고개 숙여 사과를 드립니다. 절대 그러한 의도가 아니었음을 이 자리를 빌어 밝히는 바입니다. 먼저 저희가 메일에서 악의적이고 편파적인 내용이라 판단하고 법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것은 다른 유튜버에 해당되는 것이지 JJ님과의 연관성은 전혀 없습니다. 이에 관련 없는 사례를 언급하여 또 다른 오해를 일으킨 점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립니다. JJ님이 영상에서 언급하셨듯이 저희가 광고 ATP 측정기를 사용했다는 점에 대해서 먼저 사과를 드렸어야 하는 게 맞습니다. 저희 의도는 그 점에 먼저 사과하는 것이었으나 메일을 보내는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되지 않고 메일이 보내진 것 같습니다. 또한 소비자들에게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이 점에 대해 사과할 예정입니다. 다만 JJ님께 한 가지 강조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바우젠의 살균력에 대해서 저희는 자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우젠의 실제 성능은 여러 공인기관의 시험을 거쳐 일반 세균들을 99.9% 이상 살균하는 것을 인정받은 제품입니다. 또한 최근에 코로나19 바이러스도 99.9% 불활화하는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또한 칡 뿌리고 놔두면 살균과 탈취가 된다고 광고에서 표현한 부분에서는 실제로 그렇게 사용하여 성능이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허위 광고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짧은 광고 안에 사용 지침까지 담을 수 없었기에 핵심적인 워딩만을 사용하여 오해를
부를 수 있었던 점, 이 자리를 빌어 고객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저희 바우젠은 천분의 사용 지침을 제대로 따른다면 안전한 제품이라는 점에 대해서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강아지 배변판에 소금을 넣어 제조한 전해수를 뿌렸을 때 강아지가 냄새를 맡으면 위험하지 않을까 궁금해하셨는데, 결론적으로 안전에는 문제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전해수의 주요 성분인 차하염소산과 차하염소산 나트륨은 염소가스와는 완전히 별개의 특성을 가지는 물질로, 물에 녹아있는 차하염소산과 차하염소산 나트륨은 바닥에 떨어진 후 휘발되어 호흡기로 다시 유입될 가능성이 극히 낮습니다. 끝으로 JJ님이 기회가 된다면 저희 본사 연구소로 오셔서 공정한 실험을 통해 바우젠의 성능이나 안전함에 대해서 확인하고 고객에게 오해를 풀어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또한 저희 제품의 올바른 사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며, 전해수기 리딩 업체로서 책임감 있는 모습으로 소비자들에게 안전하고 성능이 좋은 제품을 지속적으로 선보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업체 측 대표분으로부터 사과 형식의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사실 이 점에 대해서 더욱더 궁금하고 의문이 가는 점이 있으면 질문을 해달라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 점들에 대해서는 향후 제가 추후 정리를 확실하게 해서 다시 업체 측에 이메일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바우젠 회사 측에서 잘못되고 다소 과장된 부분이 있는 광고를 한 것은 사실이고, 그리고 그 광고를 기반으로 광고만을 믿고 제품을 구매하신 소비자 여러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 소비자분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쓴 소리를 하는 것에 있어서는 여지없이 바우젠 측에서 책임을 져야만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우젠 측에서 저에게 사과를 해온다면 제가 제 실험을 진행을 하겠다고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바우젠 안에 소금물을 넣고 실험을 진행을 할 건데요. 원래 제가 리얼리뷰를 진행해오면서 해왔던 실험들은 광고에서 나온 대로 비슷한 컨디션을 제가 만들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케이스가 조금은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지인들을 통해서 이 분야에서 종사를 하고 계시거나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분을 찾아가서 실험을 부탁드리고, 저는 그 결과에 대해서 결과값만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동영상을 보시고 있는 시청자분들 중에 이 실험을 도와주실 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제 이메일로 제보를 해주시고 저를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저와 같은 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크리에이터 분들의 일들도 원만하게 잘 해결되기를 바라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